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니어 고릴라 영문법 레벨 1,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부카쌤과 공부해 보실 거는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명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를 명사라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니까 대명사. 대신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의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반복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어는 하나의 지문 아니면 하나의 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 대신 가리키는 명사를 사용해서 한 번 얘기한 명사를요,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대체해서 대명사를 사용해서 말을 하려고 하고요. 또 막연하게 가르쳐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피터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듯이 그는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게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가 대신 가리키는 명사다. 그러면 인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하면요, 필수적으로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1인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첫 번째 사람입니다. 1인칭이니까 그렇겠죠. 그럼 무슨 첫 번째 사람이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누가 첫 번째 사람인가요? 바로 나 자신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인칭은 바로 나를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I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2인칭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 다음이니까 바로 당신, 너가 되겠죠? 영어로는 you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3인칭이 남아있을 텐데요.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실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물이라던가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 요 인칭 대명사를 세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그게 바로 남자의 경우에는 그라는 의미에서 he, 여자의 경우에는 그녀라는 의미에서 she, 그리고 동물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는 it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 한 명 있을 때를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명 있을 때도 대신 가리키는 명사가 있을 텐데 이건 역시 우리가 인칭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 있으면 우리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we가 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죠. 나를 포함하지 않고요. 너, 당신을 포함한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린 이걸 너네들이라고 하죠. 너희들, 너네들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영어로 you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너를 다 포함하지 않고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쟤네들, 그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they입니다. 자, 여기 칠판에 제가 써놨듯이 1인칭 1명. 근데 우리가 1명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인 경우는 복수라고 하고요. 1인칭 단수를 우리는 I라고 하고요. 1인칭 복수를 we라고 하게 됩니다. 2인칭 1명, 즉 2인칭의 단수의 경우는 you, 그리고 복수도 you. 얘는요, 사실 똑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울 게 좀 줄어든 편이기는 합니다. 3인칭, 그, 3인칭 단수라고 하면 he, she, it, 그, 그녀, 그것 이렇게 세 개가 있고 3인칭 복수는 they예요. he가 여러 명 있어도 they고 그것, it이 여러 개 있어도 they입니다. 그것들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쭉 보아봤는데 사실 영어에서는요 중요하게 우리나라 말이랑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조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실 나라는 I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에다가 은는 이가 아니면 을를
누구누구의 이런 식으로 조사만 바꿔서 사용하면 활용이 되는데 영어는 사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은 이미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주격이라고 해서요. 은는 이가가 붙는, 네, 우리나라 말의 조사, 은는 이가가 붙는 형태이고요. I는 사실 나가 아니라 나는 이라는 뜻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는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도 우리는, 유, 너는, 히는, 그는 이런 식으로 이미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어는 자리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져야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은 조사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아, 나라는 말에 그대로 있고 은는이가 을을만 바꾸면 되는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너를 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대명사 이러한 명사의 변화 형태를 철저히 지켜서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I의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소유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누구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주격은 뭐라고 써두면 좋을까요? 은는 이가가 되겠죠? 나는 여기에서 이제 나의로 오게 되면 마이가 되어야 합니다. 네, 나의 집.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마이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이 하우스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의 소유격은 our입니다. 우리의 라는 뜻이겠죠? you는 you are이 되고요. he는 his, she는 her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it라고 합니다. they의 소유격은 their이 되고요. 목적격이라고 하면 을을이라고 해요. 을을, 나를, 너를, 우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말하게 되는 거고요. me, 1인칭 I였던 것은 me가 되어야 하고 we, our, us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이라는 뜻이에요. 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our도 안 되고 we도 안 되고 us입니다. you의 목적격은 you가 되고요. he는 목적격의 경우에는 him이라고 바뀌어집니다. 이번에 쉬었던 그녀라는 뜻은 her로 바뀌어줘야 되는데요. she는 she, her, her하고 똑같아 보이죠. it은 목적격도 it이라고 쓰고요. they의 경우에는 them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I, my, me, we, our, us, you, your, you. 자, 이런 식으로요. 좀 단계적으로 하나씩 입에 붙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소유 대명사라는 건 누구누구의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의 집이라고 하면 아까 my house였는데요. 사실 이것도 반복해서 말하면 좀 싫은 거예요, 영어에서는. 왜냐면 영어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하고 약간 경제적인 한 번에 여러 얘기를 하는 걸 제일 최고로 삼는 그런 효율성을 생각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요것조차 긴 거예요. 왜냐면 my house를 한 번 얘기했으니까. 우리 집은요? 좋아요. 우리의 건,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우리의 건 넓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두 번째로 나온 우리의 것, 나의 것. 네, 여기서 나의 것이 되어야겠네요. my house였으니까. 나의 집은 좋아요. 나의 것은 굉장히 넓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대화상 아, 지금 앞에서 나의 집을 이야기했으니까 나의 집이 넓구나를 말하고 싶은 거구나. 당연히 간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냐, 영어에서는 바로 mine입니다. 두 개의 글자가 하나로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인칭 대명사를 선호하고 소유 대명사도 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mine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us 다음에 나와야 할 we의 소유 대명사는 무엇일까요?
hours가 됩니다. 그리고 you 같은 경우는 yours가 되고요. 그리고 he는 다시 요거랑 또 비슷해져요. he, his, him, his 하고 his가 되고 she는 hers 하고 s가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물이나 이런 걸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쓰는 인칭대명사 이세 경우는 사실 뭔가 소유한다는 개념을 가지기에는 좀 개념이 약해요. 이시 가지기에는 뭔가 이시라는 그런 물건이나 동물에 쓰는 이 대명사는 자신의 것이라는 이런 말을 소유 대명사를 가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건이 뭔가 자기를 소유하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사실 소유라는 건 우리의 관념이고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주인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시다. 사물이니까 자기가 사물인데 뭘 가지겠어. 이러한 개념에서 여기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하고 쓰는 게 바로 theirs 되겠습니다. 그들의 학교, their school, 그들의 것은 되게 좋다. 급식이 맛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theirs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가장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아마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I, my, me, mine, we, our, us, ours. 자, 이런 식으로 쭉 제가 계속 반복했듯이 여러분들도 입에 붙도록 한 줄 한 줄 입에 붙도록 여러 번 소리를 내서 익혀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고요. 그리고 문제집을 풀면서 계속 떠올리고 찾아보고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요, 더 잘 외워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영어에서는 왜 지켜줘야 할까? 자, 여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국어는요, 이런 문장을 썼을 때 요 세 개를 바꿔서 써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좀 한국어의 신비예요. 나는 그녀를 만났다. 가장 정석적인 문장이죠. 그치만 이걸 바꿔서 만났어. 나는 그녀를.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를 만났어. 내가.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하지만 영어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리에다가 그 격이라는 거를 부여해 놨기 때문에 네, 자리에다가 어떤 자리? 주어 자리이냐 아니면 목적어가 와야 하는 자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미 단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는 그렇게가 안 되고 좀 지켜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나는 그녀를 만났다를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동사 만났다는 이미 제가 met이라고 써두었고요.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건 바로 나는 그녀를이 되겠습니다. 나라는 거는 지금 이 문장의 주인공이죠. 만나는 행동을 하는 그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람이고요. 주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나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는 바로 I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다 하고 그녀를 이라고 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 만나는 대상이었으니까 이럴 때 올 수 있는 그녀를 이라는 의미는 바로 her이라는 단어입니다. I met her. 이렇게. 근데 우리가요 이번에는 바꿔서요 내가 만난 게 아니라요 그녀는 나를 만났다 라고 해서 이 문장의 주인공을 그녀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녀였으니까 아 her를 쓰면 되겠구나. 근데 영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영어는 자 이번에는 주인공으로 오는 그녀이기 때문에 she로 써야 합니다. She met. 자 그녀는 만났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나를 만났어요. 나니까 I를 쓰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영어에는 자리에 따라서 조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나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바로 목적격으로 me가 되겠습니다. me하고 she met me. 그녀는 만났었습니다. 나를 하고 써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는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요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익숙해지면 요거로 인한 혼란은 굉장히 줄어들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단계가 금방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번 유닛 2를 연습하시고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되게 헷갈렸는데 요거가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하고 이 부분을 넘기고 다음 사항으로 아마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